왕십리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. 철호영과 한솔이가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다. 오프라인 프로모션에서 나누어줄 상품에 페스티벌 홍보를 위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중이다. 상품의 종류에는 명함, 씨앗, 화분, 포스트잇, 그 외에도 마우스패드와 볼펜, 네임패드 등이 있다. 우리는 페스티벌에 관련한 간단한 퀴즈와 함께 이 상품을 나누어주면서 페스티벌 홍보 용지도 함께 나누어줄 예정이다. 문득 조 이름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는 조 이름을 정하게 되었다. 이름 나비 오빠? 나비 오빠? 약 2시간여의 사전 준비를 마친 후 우리는 서울숲으로 이동했다. 물론 날아서 말이다. 뭐 이렇게 다 가면서 콘서트에 대한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해. 그다음에 내가 옆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게. 아 그리고 저희 첫 번째 홍보를 하기 전 간단한 작전 회의를 마친 후 우리는 첫 번째 홍보 대상을 정했다.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는 쭈뼛쭈뼛 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갔다. 여기서 확정 그걸로 하는 거라서 엄마 예. 사진 찍어드릴까요? 아까 아 맞아 사진. 다행히 기분 좋은 출발로 자신감을 얻은 우리는 주위에 있던 커플분들에게도 퀴즈를 내고 상품을 드리며 기분 좋은 시작을 했다.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? 어때요? 어떤가요? 얼추 맞아? 형은 어땠어요? 아 이거 생각보다 떨리네요 진짜. 뭐 이런 거 원래 저 낯가림 없는 편인데 막 전혀 생각만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아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. 아. 좋은 경험하네요. 나비! 효과! 이후로도 많은 분들에게 홍보 활동을 시작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 좋게 참가해주셨다. 길을 가다가 만난 사슴님에게도 홍보를 했다. 이해하셨을까? 홍보 활동을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? 양손 가득 낑낑대며 들고 왔던 그 많은 상품들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순식간에 소비되었다. 무언가 더 홍보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는 서포터즈 유니폼과 나비 날개, 그리고 판넬을 들고 공원을 배회하며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마무리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덧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요. 해도 뭐 거의 다 죽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. 지금 뭐 마우스패드, 포스트잇, 펜, 네임태그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화분까지 다 나눠주긴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지금 좀 지친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 해가 덜 졌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폼 입고 날개도 매달고 돌아다니면서 나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아주 힘들었지만 보람찬 하루였고요. 네,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